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계산 등산로를 오르다 보니까 사진에서는 많이 봤는데 실제는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. 자, 정말 화려하죠? 이 버섯 같은 경우는요, 특징이 있잖아요. 요 망사, 그물망, 요 대주머니, 요거를, 요것 때문에 이름이 망태버섯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색깔이 또 노라니까 노랑 망태버섯입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이거는 또 식용 가능합니다. 이거는 이 갓, 그 망하고 갓을 제거하고 이 대만 줄기만 사용을 합니다. 이거 중국에서는 아주 고급적인 식재료라고 합니다. 이 망태버섯을. 그래서 요거를 죽손이라고 부릅니다. 죽손. 이 죽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나무 죽자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대나무가 많은 곳에 있다라고 그런 데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. 이 망태버섯은 한번 보세요. 노랑 망태버섯인데 되게 화려하잖아요. 그래서 버섯의 여왕이라는 이명도 있고요. 또이 망태버섯 같은 경우는 이 망이 한 2시간 정도 만에 펼쳐졌다가 이게 사라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하루살이 버섯이라는 말도 있고, 그리고 이게 이제 화려해서 또그 다음에 여인이 이 드레스를 입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드레스 버섯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. 아, 참 신기합니다. 이 자연의 어떤 이 오묘한 그 신비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. 자, 한번 보시고요. 이 망태버섯 같은 경우는요, 최근에 그 항암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버섯으로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그 상황버섯에 아주 많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 항암작용이 그 상황버섯을 가지고 이 항암 그런 효과를 내는데 아주 많이 사용을 하는데, 이 망태버섯 같은 경우도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 항암 효과에 아주 그 요즘 이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, 이 베타글루칸은 이 사람의 어떤 정상세포를, 그 정상세포의 그 면역 기능을 이렇게 향상을 시켜줍니다. 향상을 시켜줘서 암세포의 어떤 증식이라든지 재발 이런 것들을 그 억제를 하고요. 그다음에 혈당이라든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이 지질 대사를 개선을 시킵니다. 그래서 이제 체지방의 어떤 형성이라든지 축적 이런 것들을 그 저해를 시키죠.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버섯하고 아주 비슷한 이 베타글루칸의 성분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특히나 그리고 이 망하고 갓을 제거하고 그 대만 그 끓여가지고 이게 음식물에 넣으면 이 방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